인스타그램에서 간편한 영상 편집 앱 에디츠를 출시했습니다. 현재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 실행 화면입니다. 아래에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 아이디어 메모장, 편집기, 인스타그램 릴스, 카메라, 인스타 계정 통계 등이 있습니다. 새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면 우측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이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름 변경, 복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복제 기능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면 사진첩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선택할 때마다 번호가 붙지만 나중에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불러온 클립이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은 모두 16, 9 가로 비율인데 에디츠는 새로 영상만 만들 수 있나 봅니다. 숏폼 영상 만들기에는 괜찮지만 일반 용도로는 아쉽네요. 앞으로 화면 비율을 고를 수 있게 메타에서 업데이트해 주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확대해서 채워보겠습니다. 클립의 화면 속 크기, 위치, 회전 등은 한번 터치한 뒤 모니터에서 손가락 두 개로 조절해 주면 됩니다. 클립 길이 조절은 타임라인 위 클립을 터치하면 나오는 가장자리 노란 경계를 잡고 움직이면 됩니다. 클립 순서 조절은 클립을 꾹 누른 뒤 원하는 곳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만약 지금 바로 찍은 영상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하기 버튼을 누른 뒤 카메라를 고르면 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편집이 잘 되었나 크게 확인하려면 모니터 아래에 보이는 화살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전체 화면으로 재생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막은 아래 보이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입력창에 원하는 문구를 적으면 되는데, 이후 글꼴, 색상, 효과, 배경색, 정렬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자막 클립의 화면 속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효과의 자막을 끝까지 적용하고 싶다면 매번 새로운 자막을 추가하지 말고 한 클립의 디자인을 확정한 후에 복제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용만 수정하면 매번 이전과 같은 속성을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됩니다. 동영상 찍을 때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녹음 기능으로 후시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길에는 고양이, 개, 쥐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구 도시라 그런지 갈매기는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거의 갈매기의 도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죠. 포르투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음량을 조절하고 싶으면 클립 터치 후 볼륨을 조절하면 됩니다. 말이 많을 때는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받아쓰기를 해주거든요. 아래 CC라고 써 있는 캡션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속 말의 자막을 처리할지 후시 녹음 음성의 자막을 처리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 녹음한 목소리만 말 자막으로 바꿀 거니까 보이스오버를 고르겠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타임라인에 캡션 트랙이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은 아까 텍스트 추가할 때와 같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오디오를 눌러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미리 듣기 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들어갈 구간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음악 길이가 영상 길이와 다르면 어색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음악 클립을 선택한 후 아래 메뉴에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이 점차 줄어드는 페이드 아웃 기능인데 시간을 1초에서 2초 사이로 정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음악이 끝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있는 영상에서는 음악 볼륨을 무조건 줄여주세요. 100%는 너무 크기 때문에 20에서 50 사이가 좋습니다. 지금은 50으로 줄였는데도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음악은 더 줄이고 음성 볼륨을 키워야 하겠네요. 영상 위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겹치고 싶을 때 오버레이 기능을 씁니다.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면 됩니다. 클립끼리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효과음은 재미를 더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좋습니다. 사운드 FX를 누른 뒤 원하는 효과음을 고릅니다.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볼륨을 조절하면 됩니다. 컷아웃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인물만 남기고 배경은 지운 클립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해설하는 사람의 모습을 넣을 때 쓰죠. 블루스크린이나 그린스크린 앞에서 찍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배경을 지워줍니다. 처리가 끝나면 타임라인 속 위치나 화면 속 위치를 정해주고 재생해 봅니다. 일단 두 개까지는 추가했는데 몇 개나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커는 이모티콘처럼 귀엽게 꾸미거나 자막으로 전하지 못한 의미를 추가할 때 씁니다. 다른 클립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길이를 조절한 후 어울리나 재생해 보세요. 모든 편집이 끝나면 내보내기로 갑니다. 해상도는 1920, 1080 HD와 1440, 2560 2K와 3840, 2160 4K가 있습니다. 이중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색상은 HDR이 더 좋긴 한데 지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둡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영상은 SDR로 고르세요. 아, 내보내기 전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줍니다. 나중에 편집 중인 영상이 많을 때 유용할 겁니다. 잠시 기다리면 출력이 끝납니다. 사진첩에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미 만든 프로젝트의 영상을 약간 손본 다른 버전으로 만들 때는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 수정하지 말고 복제 후 새로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작업하세요. 기존 프로젝트를 수정해서 새 버전을 만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